예, 이른 아침에 다시 작업 현장에 왔습니다. 어제 밤에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를 깨가지고 파이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끝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흙 작업이 끝났어요. 이게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았네요. 그리고 여기 흙을 파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냐면 지금까지 여기가 항상 물이 고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 고인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일단은 물이 잘 빠져나갈 수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흙을 파보니까 하나의 진흙이었어요. 진흙. 저기 보시는 대로 진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만간에 자갈이 옵니다. 자갈. 자갈을 아주 두껍게 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 끝에 자갈 깔아놨죠. 어느 정도 자갈을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는 씨를 뿌리고요. 마무리가 됩니다. 저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여기 땅이 아주 경사가 별로 이쁘지 않았죠. 근데 흙을 푸다가 어느 정도 뚝을 만들었어요. 볼륨 감각이 있고 괜찮죠. 여기서 풀이 나면 더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 땅을 파보니까 정말 자갈도 얼마 없었어요. 돌이 지금 보이신 대로 조금밖에 없었고, 여기가 너무 질푸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에 기다리니까 다 말랐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자갈 붓고, 아, 그 다음에 사람이 와가지고 콘크리트 하면 끝입니다. 이쪽 뒤에 흙 언덕이 꽤 길었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흙을 다 깎았어요. 씨를 뿌리고 두 종류의 씨를 뿌렸죠. 하나는 3일 안에 풀이 나는 씨고 다른 하나는 한 2주 정도가 걸리는 펄 묻는 씨가 되겠습니다. 아주 공간이 넓죠. 흙을 리무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서 시간이 꽤 많이 걸렸네요. 정말 길죠. 여기서 저 끝까지 길이가 155푸트랍니다. 그리고 여기 콘크리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드라이브웨이가 물이 빠지면 저쪽으로 다 빠지면 좋은데 여기가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가 많이 오면 이쪽에 있는 물이 지금까지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빌드가 전에 여기다가 하나의 그 프렌치 파이프를 심어놨죠. 그래서 다시 깔았습니다. 다시 깔아가지고 이제 자갈을 많이 부었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저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 물이 고이게 되면 이 자갈을 따라 물이 타고 저쪽으로 갑니다. 이쪽부터는 저쪽으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조만간에 한 30분 이내에 자갈이 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의 가든이죠. 가든인데 여기도 콘크리트를 깐다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같이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흙을 파야 됩니다. 흙을 파가지고 콘크리트가 4인치, 4인치 정도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저기 브릭 파운데이션에서 콘크리트를 깔면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야 되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1.5인치 정도 더 올라갑니다. 여기는 하나의 입원이 되고, 근데 저쪽에서 1.5인치 높고,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비가 오면 또 물이 다시 이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콘크리트가 되니까 물이 저쪽으로 다 빠집니다. 이쪽에는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저쪽으로 빠지죠. 그런데 이 언덕에만 비가 많이 와도 별 상관이 없어요. 혹시나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저쪽으로 빠지죠.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나무들 다 옮겼어요. 아주 쉽게 뽑았죠. 자, 여기 있는 흙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저쪽이 1.5인치가 올라가고 이쪽에는 플랫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가 와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릅니다. 예, 지금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되는데 아직 선선하네요. 자, 드디어 보시는 대로 아침에 자갈 한 차가 왔거든요. 엄청나게 큰 양의 자갈이 왔죠. 이 자갈을 밥캣으로 다 부었어요. 다 부어가지고 어느 정도 골려놓고, 그리고 다음에 다음 주 되면 이제 콘크리트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연기를 하죠. 해가지고 이까지 3푸트 정도 콘크리트를 깝니다. 그리고 두께는 4인치. 그래서 물이 이쪽에서 내려오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약간 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다 빠집니다. 이쪽에 있는 모든 나무들, 짜투리, 파인 스트로 다 제거를 했죠. 예, 이것도 여기에 4인치를 남기고, 근데 저기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으면 약간 한 5도 정도 각이 집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져도 이쪽으로 물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가고, 물이 이쪽으로 다 내려가요. 땅 속에 섬이 되는 물은 이 자갈을 따라 이쪽으로 내려가죠. 어제 저녁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일도 잘하는 사람인데, 콘크리트를 자르는 날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여기 콘크리트를 잘랐죠. 그래서 파이프를 묻었고, 앞으로 여기 물이 차이면 이쪽으로 다 빠집니다. 이런 형식으로. 예, 이제는 제가 할 일이 끝났고, 앞으로 이제 콘크리트 오기만을 기다리고, 아, 그리고 여기에 사는 집주인은 시간이 많은 대로 이제 이 땅을 고를 겁니다. 골아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고요. 이 자갈이 없었을 때는 턱이 아주 높았죠. 근데 자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가 4인치가 올라오면 여기 턱이 갈수록 작아지죠. 아주 이쁘게 언덕을 만들어 놨죠. 콘크리트가 끝나면 이제 위에서 흙을 조금씩 내려가지고 피니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잔디를 심고 그러면 아주 이쁠 것 같아요. 땡큐 포 워칭. 오늘 점심 메뉴는 짬뽕이네요. 그래, 땡큐. 아주 먹음직스럽게 여기는 짬뽕까지도 오다 할 수 있는가 봐요.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